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지레입니다. Here. 지지레입니다. Here. 네, 오늘은 지젤이 네, 냄비를 하나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냄투가 달려 있는 냄비입니다.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냄투고요. 이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재밌는 장난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Let me go. 이쪽 검정색 라인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절단을 좀 해줘야 되겠죠? 함석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쪽이 말려있는 부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려버린 다음에 가위질을 하도록 할게요. 괜찮고. 벽면이죠. 거울처럼 이렇게 뭔가를 다 반사시킬 수 있는 이 수준인데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캡틴 아메리카 실드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파형이 있는 약간 그런 패턴이 있죠. 그래서 네, 샌드페이퍼. 저 같은 경우는 내 220방짜리 샌드페이퍼를 이용해가지고 빙글빙글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스크래치 문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뒷면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. 예쁜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면이 거칠어야지 접착제가 잘 먹으니까 거친 삽으로 좀 문대주도록 할게요.
빨간색과 빨간색 그리고 이 안쪽에는 파란색을 예쁘게 기가 막히게 한번 칠해보도록 합시다. 이번에도 전동 드릴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. 오, 님들 대박이죠? 한 번만 칠하지 말고 다 말린 다음에 두 번씩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. 아니요, 뚱인데요? 다이소 냄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작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더 큰 방패, 레알 캡틴 아메리카 실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무실을 이사한 다음에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. 네,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. 야!